피해자의 첫 번째 연결하는 삼범자가 누굴지 매번 제이드거든요. 자, 멀리서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데요. 장윤철입니다. 네, 장윤철 살아나야 할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아래 하단 자막에도 나오지만 테란을 만났을 때 괜찮은 모습이 나왔었고, 예,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고 이 선수는 테란을 가장 잘하는데, 예, 과연 이번 시즌에서 마지막 경기 테란을 만났을 때 장윤철이 오늘 지난번 경기 이어서 연승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쉬면 안 되고 뒤로 물러설 곳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악의 분위기 그 상황은 아니죠. 좀 나아진 상황 분명히 맞거든요. 그렇죠. 예, 최근에 또 이 선수들이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많은데, 정말 이 헤어스타일의 변화로서 좀 안 좋은 경우가 좀 긴대역분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윤철 선수 같은 경우는 헤어스타일을 변화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1번 선수 김성현의 모습입니다. 김성현 토스 뭐 테란 괜찮잖아요. 네, 저그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란 만날 때 압도적인 힘과 프로토스를 만날 때도 이번 시즌 이긴 선수들이 누구냐면 김유진, 고재웅, 김구현 이 세 명을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아주 막강한 메카닉의 운영 실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마지막 고춧가루의 맛이 어떤 것인지 하이브 팀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김성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테러이 도스만 살고 도스가 장윤철이가 잘못 꽂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절대 아닙니다. 김성현의 도스는 아, 요즘 엄청나거든요. 양 팀의 선수들 경기 좀 끝났다. 매번 제이드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오늘도 양환석 주심, 유동구, 이병헌 부심, 세 분 수고해주셨고요. 자, 거의 뭐 시즌이 막바지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경우수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CJ가 치면, 다음 경기도 옮겨 이기면 아시지, 탈락이고요. 그래서 CJ가 지는 순간, 예. 두 팀은 웃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두 팀이 웃게 되는데, 바로 이제 KT 롤스터와 삼성전자 칸이, 예, 경기 포스트 진출 확정이 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숙소에서 얼마나 많은 또 팀들이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주, 막 저주. 네, 제발 쳐라, 네.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또 CJ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이기게 되면 마음 편한 것은 오늘 경기 이기고 뒤이어서 경기하는 웅진이 졌다! 이렇게 되면 웅진 탈락, 그리고 이제 바로 CJ가 확정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CJ는. 그리고 뭐 경쟁자 삼성전자와 KT가 더질 경우에는 플레이오프까지 한번 노려, 직행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양 팀은 훅 갔어요, 한 팀이 그냥. 그렇죠. 이번 시즌에 유일하게 서로 3대0을 주고받았던 이 매치업이거든요, 이 매치업 자체가. 예,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이런 뭔가 좀 극단적인 스코어가 나올 확률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결정적인 카드를 잡히는 순간에. 예, 예, 그 옆에, 이따가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예,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아버지신가요? 네. 그렇죠. 가족분들이 이제 또 이제 현장에 관람 모아 주셨는데, 네. 참, 예, 이쁜 아이네요. 네. 아마 다시 카메라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항상 긴장하고 계세요, 우리 어린이. 네. 자, 벼락스 올리고 있습니다. 자, 김성현. 아, 저 어제 KT가 막판까지 가는 상황 때, 시즌과상. 오! 옹겜네 PD가 뭐 가능하시고요. 박태민이 대세? 요즘 장난 아니죠? 되게 어려우시겠는데요. 네? 네. 박태민이 대세라고 말하는 거, PD 되기 힘들다는 거. 오늘 웬일로 그렇게 왜 그러세요? 쉽게 인정하죠? 왜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네? 노답지 않게 왜 그러시죠? 예, 참 CJ가 이게 빼놓을 뻔했네요. 그렇죠. 오늘 얘기 되면 세 번째 통화 200승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이기고, 예, 그런 다음에 다음 경기에 웅진이 치기를, 예, 정말 CJ 입장에서는 바라야 되는 게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밌는 경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군필, 네. 아, 군전. 그, 예.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제 전역하는 날이, 예, 본인의 생일보다도 더 기분 좋은 날이 그런 날이 될 겁니다. 예, 곧 있으면 이제 금방 나오실 거예요. 네, 하루하루 네. 가면 제대하는 날도 빨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입대하는 날 기대 뭐 안 기다리지 그러지 마세요. 네. 아, 예, 호흡이 안 맞아요. 다시 한번. 아, 네. 아름답습니다. 왜 저만 이러고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본인은 항상 기분 좋은 일이 많으신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장윤철 선수가 3시 지역에 파일론을 지으면서 저는 좀 이 지역에 몰래 건물을 좀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제 시야 확보용으로 지어놨고
장유철 선수 입장에서 그냥 안전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반면 김성현 선수가 배럿 더블하고 초반에 질러 찌르기나 이런 거에 피해를 안 입는 이런 그림으로 지금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머리는 곧 있으면 색이 나오고 질러 잃게 되면 또 이제 손해가 좀, 예,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이라면 안정적인 경기 운영 초중반에 무너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번 시즌 김성현 선수의 발전은 정말 놀랍습니다. 네, 황골 탈퇴라는 말이 딱 김성현에게 어울리는 말인데 테란전만 잘했지 다른 조전은 정말 좀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예, 대프로토스전이 이번 시즌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팩토리 많이 늘어난 타이밍에는 장윤철 선수가 이번 경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이런 예상이 지금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테란 다승에도 당당히 구성으로 김성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김성현 선수가 정말 이 다승 2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세를 보여줬었는데 아 정말 이 중반부터 이게 연패가 좀 시작되는 그 시기가 바로 저그전이었거든요. 이 저그전에서의 좀 부족함 때문에 지금 이런 성적이 나온 거죠. 이게 아니었으면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번 시즌 토스전 보완했고 그렇죠. 다음 시즌은 저그전 보완해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네, 원래 잘하던 테라전 그대로 잘하고 있고 프로토스전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저그전은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승리가 단 한 번도 없는 김성현 선수지만 근데 이런 기본기가 탄탄하다면 다음 2라운드 때는 예, 저그전을 갈고 닦아 왔을 때의 그런 모습도 기대해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자, 그리고 경기 내용이 가면 갈수록 재밌어지고 있는 김성현이 예전에는 정말 좀 약간 길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은 김성현이에요. 장윤철은 지금 막 난리 났고요. 우리 선방가 먹기 진짜 무겁습니다. 그렇죠. 이 바로 시즌 엔트수가 김정우 선수가 지금까지 9승을 했는데 8승이 팀과 함께 이겼고 신동원 선수가 7승을 했는데 모두 다 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만큼 저그가 잘해주고 있고 저그가 이긴다는 팀이 승리하는 만큼 프로토스만 뒷받침을 해준다면 정말 팀이 더 승리를 거두기에 수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투신은 그리고 거의 신상무까지 포함해서 투신 조합 이것도 괜찮거든요. 네, 그렇죠. 이 투신 조합에 예, 김정우 선수가 예,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끝날 때까지 자리주고 네 그러면서 프로토스 라인의 실수 살아날 예, 조짐 예, 봄에 따뜻한 햇살 받듯이 지금 기운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장윤철이 뭔가 한방 해줘야 되는데 네 일단은 네 초반 빌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안정감 단순히 입구만 두드리면서 만족하기에는 테란 상황이 나쁘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서 일단 특유의 그런 흔들기가 나왔을 경우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일 것인가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흔들기가 반드시 나와서 통해야 됩니다. 안마다 빨리 돌아가고 있거든요 김성현. 그렇죠. 정말 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김성현 선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카데미를 빨리 지으면서 엠지니어링배를 엔지니어링배를 짓지 않고 세 번째 커맨드를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예요. 원래 지금 아카데미가 달리는 순간까지의 엠베가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도 지금 엠베 엔지니어링을 안 짓고 세 번째 커맨드를 짓고 있는 거 굉장히 그렇죠. 좋은 그림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스캔을 통해서 상대방의 테크트리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엔지니어링 베이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짓겠다. 좀 이런 빌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투팩토리 들어가면서 네, 트리플 커맨드 네 그러면서 일단 엔지니어링 베이를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스캔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로 그럼 엔지니어링 베이라든지 이렇게 지어주면서 리버에 대한 대비했을 경우 테란의 빌드가 더 좋은 겁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다. 3계지까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김성현이에요. 그냥 무르르도 가고 있어요. 예, 아, 이 김성현 선수가 리버에 어느 정도 이제 대처를 할지 소급 셔틀에 대한 대처가 김구현 선수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백동준 선수의 소급 셔틀 운영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팀 내에서 아니 이게 면역이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김도환 감독, 김은동 감독, 뭐 입장은 다릅니다만, 네.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터렛과 마인까지 매설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곧 있으면 마인업 끝나면서 터렛 짓고, 일단은 상대방의 모든 패를 지금 손 안에서 보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왼쪽 모니터에 듀얼 모니터를 달아두고, 네, 상대방의 프로토스의 테크트리를 확인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 러쉬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김성현이 너무 대처가 좋아요. 지금 들어와라! 들어오기만 해봐! 완전 땡크지!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비즈크 들어가도 그게 안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리버를 겁나고. 예, 일단 또 장윤철 선수가 이맵에서 노준기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을 때도 이 리버로 상대방을 흔들면서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리버를 얼마나 잘 흔들어 주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많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마인 하는데요. 옵저버가 없어서 이 마인이 변수입니다. 일단 장윤철 선수도 무리하다가 이거 실어나르게 하다 큰일 날 수가 있어서 조심. 네.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수비병력 엄청 많아요. 탱크 서너 개에 마인 박혔죠. 자, 들어가는 게 맞을지. 아주 겁만 주는 것도 수비에 돈 쓰게 만들고 있거든요. 예, 일단 세 번째 커맨드를 빠르게 지어놨는데 그래도 그 세 번째 커맨드를 바로 안착시키지 못하게 지금 시간을 잘 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인구수가 테란과 프로토스가 똑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지금 그만큼 경기를 아주 무난하게 테란의 것으로 슬슬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예, 장윤철
리버로 피해를 주고 싶지만 피해줄 곳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시간 끌어지면서 본인도 3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장윤철 벌써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일단은 한시 지역에도 지금 프로부가 1기도 가는 것 같은데, 예, 이러면서 빠르게 이제 네 번째, 6까지 짓는 판단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안한 요소는 상대방이 지금 팩토리를 다수 늘리는지 안 늘리는지 이런 것들을 옵점으로 확인을 못했단 말이에요. 예, 업테란인지 아니면 타이밍을 잡고 나오는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뭐 무리수가 될 수 있어요. 야, 요즘 프로브 털기 테란 장난 아니다. 네, 그 조금의 타이밍도 놓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면서 약간의 피해를 줬는데, 일단 한시 지역에 미리 파일런을 입구에 앞으로 지을 파일런들을 입구적 막아두고 한시 멀티까지 가면서 굉장히 경기를 길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김성현의 대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장윤철 선수도 틈이 없다라는 걸 알고 깔끔하게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플레이를 포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급한 나머지 입구 지역에 파일런으로 다 막아버렸네요. 네. 급해서 지금 급한 불부터 끈 거예요 지금. 벌처가 와서. 네, 그러니까 프로브 호송할 때는 정말 타이밍을 엇박자로 가져가든가 아니면 호석군에 잔뜩 데려가야 돼요. 좀 다 털려요, 어제도 그렇고. 네, 일단 리버를 본 김생현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테크가 느리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후에 아비터 테크나 뭐 캐리어를 넘어가는 타이밍 자체를 보고서 스캔으로 보고 이제 늦게 천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게 프로토스가 가진 현재 엄청난 문제인데, 테크트리를 좀 포기해가면서까지 리버를 생산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단순히 병력 싸움용으로 리버를 섞어준다. 사실 이건 좋은 플레이 아닙니다. 굉장히 안 좋은 플레이죠. 네. 지금 그만큼 김상현이 완벽하게 실수 없이 경기를 해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인구수가 테란보다 프로토스가 앞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초반 타이밍에. 네. 프로토스보다 테란이 앞서죠. 그렇죠. 네. 자, 김상현은 지금까지는 정말 뭐 조금의 빈틈도 없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윤철도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4기지 가져갑니까? 한지 쪽에 뭔가 준비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리버를 상대하는 테란의 정석화되어 있는 어떤 최적화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게 어느 정도 팀 내에서 연습 상황에서 많이 면역이 됐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상황을 정말 좋게 만들어서 타이밍만 이거 잘 잡고 나간다 이러면은 진짜 소급까지 했네요. 이제 소급했는데 지금 피해를 못 주게 되면 이건 너무나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근데 피해 줄 때가 있습니까? 6시도 아예 네. 그냥 수비부터 했어요. 피해 줄 곳은 현재로서는 정말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은데, 옵저버 들어가야 던져도 본진에 들어가서 내가 이거 버릴 생각인데 버릴 생각이에요. 살아돌아올 생각 없습니다. 네, 들어갔으면 이게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위치까지 들어왔는데 죽으러 가면 빨리 잡아야 돼요. 그렇죠. 장대는 전자가 목표예요. 살아오는 게 셔틀 소급까지 했는데 SG가 한 번에 잡아야죠. 네. 앞에 있는 SM이 잡아야죠. 앞에 있는 SM이. 야, 리페어! 앞에 있는 거! 오. 다시 한 번! 네, 갇히겠는데요. 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털에 들게 있는 거 SM을 잡든가 확실히 해야죠. 하나라도! 네, 골렛도 있어요. 도망가야 돼요. 살아서! 네. 자, 갈 데가 없는데 어쨌든 못 가도 돼요! 막타! 와, 이것도 손해 많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테란이 한방 치고 나갈 때 아비터 테크트리 전까지 한번 새 테란의 생산기만 흔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테란이 치고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지금 팩토리가 지금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스타포트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팩토리가 9팩토리 정도까지 늘어나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타이밍 잡고 나가겠다는 생각이에요. 장윤철 선수가 3게이트에서 지금 테크를 좀 무리하게 빠르게 올렸거든요. 상대방이 만약에 업테란을 했다면 좋게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타이밍 잡고 나오면 이건 정말 독이 되는 겁니다. 네, 걱정할 게 없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과감한 것도 지금은 압정적으로 나가는 거죠. 거의 시즌 모드가 필요 없을 정도예요. 예. 이 병력을 알면서도 대비하고 있어도 어떻게 대비할 수 없는 완벽한 병력 조합을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10절 레버가 죽는 순간 이거 교과서거든요. 자동으로 나가는 거야 이건요. 버리고 돌아가야죠. 예, 센터 지역을 돌아서 세 번째 커맨드 지역으로 러시를 가야 됩니다. 이 병력을 지금 막는 데 시간을 투자해서는 안 돼요. 네, 장윤철 선수도 한시 지역에 넥서스 크게 건설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버리고 자기도 가져와야 됩니다. 프로브는 바로 1시에 붙어서 빠르게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아비터까지 어떻게든 나와서 한 번에 견뎌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포기한 채 바로 지금 병력만 찍어내고 있는 김성현 선수라서 글쎄 상대방의 스캔만화가 없기만을 바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순식간에 3기지는 이제 뭐 깨졌다고 봐야 되고요. 한지 쪽은 아직 방어를 취약하거든요. 자원줄도 거기 병력 생산기지도 아닙니다. 한지 쪽은요. 예,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김성현 선수가 너무나 완벽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장윤철 선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기지 안을 정찰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넥서스를 마구 짓는, 좀 테크를 무리하게 빨리 올리는 판단이 독이 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중앙 쪽으로 갑니까, 김성현? 예, 쭉 올라가죠. 탱크 옆에 왔다 보니까 이제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리버가 뭉쳐있는 버셔들을 다 잡아버려야 됩니다. 아, 이거 와, 뭐 그냥 물량으로 CG 모드가 필요 없는 제이드에서 처음 보는 경기 아닙니까? 네, 이거 그냥 쭉쭉쭉 가기만 한데 가서 어택당만 때리면 알아서 안 때리거든요. 공중도 때리고
시작도 때리고. 이게 100점짜리 상대방 대응 맞춤빌드 쓰다 보니까 물량이 오히려 프로토스가 테란인 것처럼, 예, 테란이 프로토스인 것처럼 경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성현의 도수전, 아, 이제 거의 정말 완벽 모드가 들어갔습니다. 테트리스뿐만이 아니에요. 예, 정말 이렇게 리버를 상대로 완벽한 대처를 한다면 정말 김성현 선수 상대로 리버를 쓰기 싫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아니, 김구현 선수와 한 팀이었는데 소급 리버를 쓴다는 것은 일단은 좋은 선수가 아닌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할 만큼. 그렇죠. 네. 이번 경기 정말 굉장합니다. 김구현 선수도 소급 셔츠 쓰다가 그냥 졌어요. 아무것도 못해 보셨어요. 네. 리버 사지 완전 땡깁니다. 철저하게 대비가 되거든요. 막을 줄 아니까 그다음부터 네. 자동 진출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완전 질러... 안티 리버죠, 안티 리버. 네, 정말 완벽한 게 리버 맞춤 빌드를 사용해주면서 그래도 이럴 때 질러 계속 타서 후방에 있는 탱크를 자폭을 시키면서 어떻게든 잡아내야 되는데 테란의 덩어리 규모가 프로토스를 여전히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큰 문제네요. 네, 여기 이렇게 엎어져놓고 소수는 바로 한시 치러 갑니다. 발빠른 버쳐 가도 때릴 수 있거든요. 소수 탱크만 가도 됩니다. 예, 아, 지금 정면 지역을 조여놨기 때문에 벌처만 가서 예, 저 그냥 캐논 깨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투탱 가고 있어요. 탱크 두 개만 이제 한시 지역에 보내고 벌처 몇 개만 후위해주게 되면 한시는 바로 깨지는 멀티고 센터 중앙 라인을 허리를 끌어놨기 때문에 알비터 리콜 외에는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자 셔틀이 바쁘게 움직이긴 합니다만 좀 고독해 보입니다. 예, 아, 정말 이거 뭐 이제 갈 곳이 없는 예, 정말 갈 곳을 잃은 지금 셔틀인데. 리버라도 타서 네. 질러 리버 타서 어떻게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이런 플레이는 장비가 좋습니다. 네, 시간을 좀 버틸 수 있습니까? 시간을 좀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병력 더 보내면 여기는 뚫릴 분위기입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정말 이 장윤철 선수의 또 이 예, 정말 믿을 수 없는 눈을 의심할 만한 그런 역전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윤철 선수가 그런 선수 많이 잘 만들고요. 네. 잘 버티기만 하면 네. 어떻게 또 예, 희망을 걸어볼 수 있어요. 아, 근데 증원 부대까지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상대방을 예. 자, 리콜. 리콜.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쭉 들어가야 돼요. 네. 본진까지. 본진 팩토리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오! 마이네 일단 좀 많이 맞았습니다. 네. 아, 이 지역은 좀 아쉽는데요. 이게, 예, 질럿의 비율이 너무나 낮고. 근데 그래도 좋은 거. 탱크 잡, 한시 중 탱크를 잡을 수 있는 시간도 벌었습니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만. 은근히 시간 잘 벌었는데, 아무래도. 예. 병력이 꽤 살아서 탱크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재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장윤철 선수, 아니 이 김성현 선수 이제 판단을 해야죠. 정면 지역에 조여놨던 병력이 진군을 하던지,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자, 탱크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장윤철 좋아요. 리버. 여기 이거 한 번만 한시에서 다크템플러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네. 끝날 때까지 한시 게이트는 다크템플러예요. 그렇습니다. 장윤철은 눈도 네 개, 손도 네 개, 여기저기 다 봐야 돼요 지금요.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정확히 움직여야 됩니다. 장윤철 경기가 지금까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저 리버 소급된 리버가 결국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시 두 개 멀티 지켜내면서 지금 9시 멀티도 다시 한번 재건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비터 리콜 두 번째 아비터가 한 번 더 리콜을 하게 된다면 김성현이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물론 지금까지 김성현이 경기 잘 풀어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건 확실한데 그 흐름을 깨줘야 되거든요. 뭐를 깰 예, 겁니까? 이제 장윤철 선수는 분명히 2차 리콜이 갈 텐데 그 전에 김성현 선수가 한시 지역으로 계속 공격을 가서 이 지역을 밀어버려야 돼요. 밀어버리고 앞마당에 리콜 한 번 더 당해도 김성현 선수가 더 좋은 그립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시 그 11시 지역이 세 번째로 내서는 파괴되기 쉽거든요. 네, 자, 둘이 번 앞구지요. 탱크 하나. 네. 여기 게이트도 있죠. 게이트 자체 생산한 게이트에서 병력 뽑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게이트웨이도 많이 늘어났고 다크템플러 꾸준히 보내주면서 김성현이 여기에 털에 한 개 정도는 짓는 것도 좋을 만큼 왜냐면 아비 예, 베슬 테크트리를 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이 지역 못 깨면 김성현도 이번 경기 지는 겁니다. 네, 아 간발의 자동 이거 돌아가기 아 돌아가기로 나왔군요. 아홉 시 정도 돌아 나와서 3개 마인 조심해야 돼요. 마인이 많습니다. 질럿만으로 가는 건 좀 예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이 판단은 좀 안 좋네요. 예, 이 병력을 일단은 상대방의 빈집을 좀 노려보려고 했는데 대응이 좋았고 니콜을 한번 더 가야 됩니다. 네. 지금 장윤철 선수는 한시 안 받아 한번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아니면 손절면 정확하게 끊어주든가요. 그렇죠. 그래도 장윤철 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은 프로볼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프로볼은 계속 왜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해주면서 잘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니콜 진짜 지나가죠. 이번에 본진까지 가서 쭉까지 들어가야 돼요. 위로 좀 더 아래 끝까지. 왼쪽 넓은데 내려드립니다. 넓은데 여기에다가 한방 그래 보스를 갑니다. CG 어디까지 가죠? 너무 컸어요. 잡혀 이거 뭐한 거죠? 헤더
진짜! 이거 뭐 합니까? 네.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뭐 왜? 합니까?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은 겁니까, 장윤철 선수? 이거는 키보드에 IQ가 빠지지 않는 이상 이거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병력이 아래쪽에 좀 많다는 생각으로 이랬네요. 네. 일단 그를 이해할 수가 없는 플레이인데. 네. 마지막 한 방턴에 한 방을 좀 안 맞기를 바라고 간 건 세 번째 멀티로 가려고 했는데 터져버렸어요, 이게. 네. 그럼 그 기지 세 개를 센터 두 개를 지나고 3기지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스리가 좋은 김성현인데. 그렇죠. 바로 한시 쪽이 위기에 빠져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한시 게이트웨이가 워낙 많은 상황이라서 한시의 탱크를 거의 다 잡아냈고 일단 한시의 병력 끝도 없이 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시 병력 돌려서 장윤철 선수가 빈집을 노리는 판단을 하는데 이 판단이 적중해로 해야 됩니다, 이거. 자, 마이는 진작에 제거를 했고요. 네, 벌처가 적어 이 정도면 싸울만 합니다. 탱크 1점사, 탱크 1점사, 장윤철! 네, 여기 국치기병 굳었어요, 굳었어요. 조의기병장 굳은 상태입니다. 예, 이 병력이 김성현. 일단은 앞마당 쪽으로 들어가는 판단보다는 세 번째 커맨드 지역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장원철, 예, 이 병을 살려야 됩니다. 네, 드래곤 지금 드래곤으로 죽으면 안 됩니다. 아, 마인. 아, 마인 깨발 맞고 탱크 4개 살아있는 상황에서 벌처가 더 갑니다. 네, 한시적이 이거 합류되기 전에 다 잡아놔야 돼요. 자, 6시 치기는 약간 집이 묻힌지. 드래곤은 그쪽으로 하고 있지 않고요. 이 멀티 깨지게 되면 멀티 하나대 하나 싸움이라면 당연히 차라리 압도적으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한시! 한시 이기면 지지입니다. 이건 지지예요. 네, 아비터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이제니까 아비터 잃은 것이 이거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네. 심시티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너무나 급하게 개들이 짓다 보니까 드래곤이 좀 갇힌 것 같거든요. 네. 구석병원 증원이 김성현 쪽이 조금 빠른데요. 네, 장윤철이 무너지는 그림 마지막 정면 뚫기를 가면서 네, 희망의 불씨를 살려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인데 벌써 바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정면 뚫죠. 네, 정면 뚫는데 한시 장원철 끊기면 태란도 아니고 도스가 어떻게 버팁니까? 자, 여기를 찍을 수 있는 네, 수비형 리코리아도 안 나옵니까? 마가도 막은 게 아닌 상황이 된 것이 한시 지역의 프로브가 다 잡혔습니다. 이 10시 지역에 있는 세 번째 넥서스, 예, 이 지역에도 프로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한시 지역을 지킨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김성현 선수는 뭐 추가 멀티 하나를 지금 아직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계속 짜내기만 하면 자원 하나도 하나 싸움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테란이 좋은 건데 1-1밖에 돼 있고 결국 장윤철이 김성현의 정말 끈질긴 공격력에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아, 그 리콜이 8시 도는 다 본진 쪽에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한시 지키면서 자원줄 말렸거든요. 병력 회군시켰거든요. 예, 결과적인 말씀입니다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제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죠. 그 두 번째 리콜만 그냥 떨어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비록 병력이 따라오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내려서 좀 시간을 벌어줬다라면 한시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좀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스캔 만화가 혹시라도 한두 방 모자라서 드라군 세네 개만 남아있어도 테라 입장에서 정말 막 힘들어지는 그런 경기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김태현 선수는 확신했습니다. 경기 끝났다. 이건 내가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벌처만으로도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유니카운트도 60자 얼굴 약간의 미소끼가지 번지고 있죠? 저 웃고 있는 거예요, 저거요? 예. 네. 많이 웃고 있습니다. 지금 한방 웃음을 띄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커맨드 세트 하나를 날려보내서 추가 멀티를 테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김성현 선수가 이거 연패하다가 갑작스럽게 다시 연승을 하는데 이게 또 CJ전이라는 것이 일단은 장윤철에게 나쁩니다. 네. 포스전 진짜 플레이오프 직행까지 꿈꾸고 있는 CJ인데 아이고 SX 좀 살살 좀 하지 그런 게 어딨습니까 프로 세상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SX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럼요. 예. 더 강하게 독하게 이겨줘야 돼요. 3대빵으로 리버드 위로 네, 아케이드 네. 스테이지드 필드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뭐 어떻게 싸우면 그나마 싸울만 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경기에서는 장윤철 선수가 어떤 점이 가장 이 선수의 특징이고 잘하는 부분인지는 알겠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부분 좀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스타일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나 좀 들고 너무 노출된 스타일을 고집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시작부터 경기를 이미 져있게 되는 경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수비병력이 오는데 그래도 리콜 갑니까? 좋아요. 수비병력 오는데 리콜이에요. 예. 네, 이거 진로 몇 개 와봤자 아무 도움이 될 수가 없고 네. 네, 사지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네. 거의 병력이 다 죽으면 이제 뭐 프로밖에 없겠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하긴 합니다. 리콜이게 이 리콜의 셔틀까지 같이 와서 트리버가 이 SCV를 몰살시키고 세 번째, 그러니까 넥서스를 지금 짓고 하나 더 짓고 있잖아요. 이 넥서스를 어떻게든 지키는 그림을 만들었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 병력을 버린 거예요. 예, 리버가 와서 SCV를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돈난드는 마인하고 지금 스캐럽이 지금 싸운다라는 것은 좀 돈낭비고. 네, 이러면서 하이템플러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아비터가 좀 나오고 인구수가 한 130 정도가 된다. 그렇다라면 약간의 좀 가능성이 있는 건데, 와, 지금은 글쎄 이게 벌처가 리버의 상상을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네. 자, 이 덩어리 주력 병력의 움직임을 좀 제어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버텨만 주면 확장기지 한시적이든 가져가고 뭐 어떻게든 그림을 좀 그려볼 텐데요. 자, 리버밖에 없어. 방법은 리버밖에 없어. 안 죽고. 저 김성현은 잠원들 돌아가는 거 하나거든요. 네, 그거를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다크템플러를 계속 찍어주면서, 네, 상대방의 마나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도 없이 아비터와 스캔이 없기를. 그거 외에 없습니다. 다른 거 병력 싸움으로는 이건 해답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 12시 확장기대 계속 견제하고 있겠다. 노란색 점을 찍힌 거 보니까. 그렇죠. 일단은 김성현 선수가 배슬이 보호되어 있지 않은 이 메카닉 병력이기 때문에, 이 다크템플러로 최대한 이 클럭킹 유닛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이런 플레이로 지금 시간을 잘 벌면서 이 멀티, 이 네 번째 넥서스를 지키는 그림으로 어떻게든 간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커맨드 센터에 이 SCV 피해만 주면 역전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 아, 여기를 못 지키네요. 네. 또 하나씩 주고받네요. 또 하나씩 주고받네요. 네. 네, 정말 하나가 깨지고 새로운 거 하나를 가져가게 되면, 아, 글쎄요. 그래도 워낙 중요한 경기이다 보니까 장윤타 선수가, 예, 정말 자신의 투지, 예, 뚝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예, 불리함을 어떻게든 열쇠를 딛고자 하는데, 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요. 이 경기 지금 다음 경기도 움직이는 이기면 CJ는 끝이에요, 이번 시즌. 네, 그만큼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보니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네. 근데 아비타가 한시에 가서 아비타 리콜을 통한 수비가 필요한데 병력이, 아, 너무 초라한데요. 아,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병력이 95인데. 네, 병력... 사실 지금까지 스테이시 필드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았거든요. 이게 장윤조 선수가 아무래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스테이시 스필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병력과의 교전 싸움에서는 좀 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빈집을 노리는, 상대방의 이거 딜을 노리는 플레이를 해야 돼요. 진짜 정면대기 나와. 화력사 이건 뭐 그냥, 네, 만나면 죽어요. 그렇죠. 벌처, 따로 떨어져 있는 벌처까지만 상대하고 도망간 다음에 빠져야 되는데, 아, 빠지는 동안의 피해가, 아, 이게 만만치가 않고. 그러면 산시 지역을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장윤철, 이러한 플레이 정말 끝내줍니다. 너무너무, 네, 잘해주는 건데. 그렇습니다. 멀티가 하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김성현이 벌쳐 주고 드래곤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건 뭐 비교가 마인의 스크럼 넘버 남변이 마인 밟고 죽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하나하나에 집중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 큰. 아, 마지막 자원줄에 수비형 리콜, 그 아까운 마나를, 아, 네, 거의 던져야 될 분위기까지 왔는데요. 네, 아, 정말 얼마나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를 지키고 테란이 자원이 말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김성현 선수가 자원이 없어요. 미나가 한 덩이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포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고 다크템플러와 아비터를 통해서 이기겠다는 건데 어렵습니다. GG. 아, 진짜 김성현 상대로 셔틀 리버가 읽히면 이거 그냥 졌다고 봐야 됩니다. 뭔가 대단한 막무가내 찾아야죠. 셔틀 리버는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박태민 해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셔틀 리버에 대한 대비와 대응책 나오는 타이밍은 정말 완벽하네요. 네, 그거 진짜 박태민 해설의 표현대로 안티 셔틀 리버. 예. 이거 완전 뭐 최대 시제로 되잖아요. 네. 예, 뭐 그냥 백신 회사를 하나 차려도 될 만한, 예, 정말 예, 빈틈이 없는, 예, 정말 정말 이 더덕이 없는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네, 김성현 선수의 플레이였습니다. 메카닉 하면 진짜 김성현 선수는 두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을 만한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을 만한 태양이 생각이 듭니다. 순간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